이효리 씨가 최근 한 샴푸의 지명 광고 촬영장에서 커트머리 모습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 외모를 가꾸는 예쁜 남자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여자들은 오히려 중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탤런트 윤은혜를 시작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커트머리 헤어스타일에 가수 이효리도 도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효리는 최근 한 샴푸 지명 광고 촬영장에서 그동안의 긴 생머리 대신 짧은 커트의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는데요. 이효리의 커트머리와 구릿빛 피부, 그리고 그녀의 카리스마가 잘 어우러져 멋진 광고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 중국인이 이효리와 짧은 커트머리를 합성한 사진을 공개해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효리는 이렇게 국가를 불문하고 헤어스타일 하나만으로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톱스타면 이 짧게 자른 헤어스타일만으로도 이렇게 화제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번 광고에서는 실제로 자른 게 아니라 가발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효리 씨의 그 긴 생머리가 더 아름다운 것 같은데 가발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역시 남자들은 긴 생머리 여성을 선호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닌가 봐요.